2016 응답하라 엄마들. 응답하라 북한. 어? 나도 삐뚤었나? 자객 보내면 어떡해. 너희들 응징하러 응답하러 가겠다. 오라고 해. 확 그냥 저기 도둑망치는 정도 그거는 없지만 저기 뭐가 있을까? 돼지 배우님이랑 현민 배우님 안쪽으로 조금 더 들어가 주세요. 이쪽으로 들어가. 네. 갑자기 그 조직생활 조직생활에 대해서 입고 살았는데. 나 너랑 비교하면 얼굴 커 보인단 말이야. 뭔 소리야 형. 어, 너 떨어져 있어. 무슨 소리야. 나도 다음 주부터 머리 내리고 올 거야. 나랑 투샷은 잘 나오네. 그래. 이번엔 투샷 가자 그러면. 그래. 그래 투샷. 이렇게 해서 투샷 가. 어, 우리도 투샷 줘요. 어차피 얘네가 대답 많이 하는 거니까. 우리 옛날 방법이네. 투샷 가자. 투샷 가요. 투샷. 그거 투샷 잡아봐봐. 너 투샷 활용해가지고 뭐 켰다. 그러니까. 이거만 보고 얘기해. 우리도 투샷 잡아줘. 현민이랑 나도. 이거 한번 얘기를 해줬으면 각자 좋겠어. 각자 놀아. 배나TV에서 또 새로 장만했다고. 너 이거 먹어. 오늘 공연할 때. 어, 당 땡길까 봐. 이게 뭐야 이게? 아, 아 그래. 초코. 필주 못 먹었으니까 없어. 물 다 채웠어요? 형 저거 못 먹으면 되잖아. 난 초코들. 물 채웠어요? 예, 전 됐어요. 저 약간 치킨집에서 쓰는 건데 저거. 2분 동안 튀기는 거. 네. 이거 자막 때문에 이거 좀 해보려고. 야, 저 참새 20분인가요? 20분? 노려. 이게 제일 손이 많이 가는 프로래요. 22분? 아, 정말 디테일하다. 페이스가 제일 많이 안 나와. 더 얘기해도 돼. 이미 다 듣고 계시네. 최고 최고. 이거 진짜 그냥 무방비 상태에서 들어가는 것 같아. 그러게, 너 없는데 지금. 일단 형들이 생각하는 거짓말들을 쭉 얘기를 해봐요. 북한이 이런 게 사실인가? 그치? 정말 평소에 생각하고 있던 북한에 대한 이미지를 그냥 얘기를 쭉 해봐요. 그럼 저희가 그걸 약간 아니라고 아닌 건 아니라고 이렇게 뭔가 수정을 하는 방향으로 한번 해봐. 북한은 자체가 거짓말이야. 그렇게 얘기를 하면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할 얘기가 없으니까 뭔가 본인이 생각하고 있던 그렇지. 이거 맞아? 이거 맞아? 이런 거 맞아? 난 궁금한 것들이 좀 몇 개 있어. 학교 네. 너희가 이제 학생이었으니까 알았어 들어가서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네, 그래요. 네, 그래요. 들어갈게요. 네. 아 이거 지금 녹화되고 있잖아요. 그죠? 네. 뭐 갑자기 그래서 이러고 있었던 거 아니야? 생각하는 척. 아니. 자, 스탠바이. 큐.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저희는 모르는 어워드. 아, 반응을 하고 싶지 네. 않아 이제. 혼자만 야. 뻘짓하게 하게. 아, 야, 한번 그럴까? 네. 테러. 다음에 한번 그래야 될 것 같아. 유재석 선배도 혼자 잘하더라고. 아. 좋습니다. 그래. 자, 20회차 저희 벌써 20회차입니다. 와! 와! 드디어 20회차다! 어, 사실 이제 다음 주에 21회차 먼저 뭐 공진하는 건 아닌데, 이따가 끝나고부터 한번 더 할 건데, 21회차 때 저희가 댓글 그거 준비하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1회차부터 엉아들 때부터 쭉 봐가지고 보는데, 와, 욕 엄청 먹었더라고요. 살벌하죠. 살벌해요. 그러면서 우리가 막 조회수도 뭐 지성이 형 있을 때도 막 많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뭐 그랬었죠. 예, 네, 그래가지고. 했는데 어쨌든 모르는 어화들 들어와서는 어 되게 좋은 말들의 댓글들이 이렇게 변천사가 있더라고. 댓글의 변천사. 그래서 저희가 이제 21회차 때는 20회차까지 있었던 댓글 모음집 예, 해가지고 그 회차를 하나 마련했죠. 그죠? 그래가지고 한번 회차 이름이 뭐죠? 몰라요. 아, 그거 약간 정해놨죠. 네. 응답하라 엉아들. 그렇죠. 응답하라 엉아들 네. 2016. 예, 아 좋다. 그래서 좋다. 너무 개인적인 것까진 아니시더라도 궁금한 거 있으시면은 네. 저희 이제 댓글을 많이 남겨주시면 뭐 전화번호 취합을 해가지고 이런 거 물어보지 마세요. 괜찮아요. 어, 카톡 아이디 이런 거 이런 거 네. 괜찮아요. 알려드릴게요. 개인적으로 그 의사가 있어요. 네, 저도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여자친구 있어요 없어요? 이런 거 물어보세요. 네. 없어요. 뭐 편한 거 뭐 네. 물어보시면 네. 다 저희가 웬만하면은 다 네. 해서 대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차에 이제 저희가 마지막 때 클로징 할 때 말씀드렸다시피 올해 이번에 20회차는요 북한의 거짓말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려고 하는데 사실 이게 막막했어요 준비하는데 사실 뭐 저희가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죠. 어 거짓말이다. 내가 그 사람들이 거짓말 하는지 안 하는지를 일단 모르고 뭐 일단 정보를 찾으려 그랬는데도 취합이 좀 잘 안 됐어요. 그렇죠 아무래도. 네. 그래가지고 여기 와서도 이제 한번 얘기를 나눠봐야겠다는데. 뭐 많죠? 거짓말들 네? 많죠? 거짓말이 굉장히 많고 그냥 뭐 모든 게 북한은 거짓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저희는 지금 방송 끝내야 돼요. 할 얘기가 없으니까 끝! 네, 끝! 지금 이래야 되지만 그치. 이제 뭐 그 거짓말 속속들이 파고보자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일상에서의 뭐 이제 형들이 생각하는 북한에 대한 뭔가 단편적인 거짓말들 있잖아요. 야 이런 거 정말 그래? 뭐 이렇게 그래? 뭔가 이런 것들을 저희한테 뭔가 질문식으로 던져주시면 저기 그거에 대한 뭐 옳고 맞음을 뭐 이렇게 그렇지. 수정하는 느낌. 우리가 여태 회차 진행하면서요 사실 이런저런 얘기가 나왔지만 사실 거짓말이라고 하지 않아도 얘기가 나오는 과정 중에 북한 정부에서 당에서 거짓말을 하고 세뇌교육 과정에 있어서
이렇게 왜곡을 시키거나 변질된 정보들을 주민들한테 세뇌를 시켜가지고 마치 이것이 정답이다. 그게 제일 큰 것이 그렇죠. 뭐 나만은 뭐 못 산다. 뭐 네. 혹은 뭐 나만은 뭐 뭐가 이래서 막 되게 나쁘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 자본주의 사회에서 사람들이 굉장히 타락하고 있고 타락하고 있잖아요. 썩어빠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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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본주의. 그렇죠. 네. 근데 뭐 틀린 말도 아니지만 그건 더 맞는 말도 아니에요. 이제 와서 네. 생각하면 그렇게까지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아요. 왜 자유민주주의이기 때문에 그 타락하신 분들은 자기 개인의 어떤 삶이에요. 타락하기 싫어서 타락하지 않은 삶을 사는 것도 네. 개인의 어떤 의지인 거고 가장 그렇죠? 중요한 건 네. 자유가 있다. 그렇죠. 타락하고 싶으면 타락하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하고 그렇죠. 그 자유가 있는 거지. 또 중요한 네. 거는 북한에 뭔가 그런 작은 단편적인 걸 가지고 정말 다 그런 것처럼 변하는 거죠. 이런 것들 그러니까 결국에 나는 거짓말이라기보다는 북한 정부의 어떤 이런 북한에 사는 포장이라고 해야 될까? 그렇죠. 어떤 것들을 야기. 그렇지. 그렇지. 그런 꿀고기. 거. 에이, 이런 게 그런 것들이 거죠. 나는 좀 이렇게 찢어지고 좀 파헤쳐 보자.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들도 혹시나 넘어오신 분들, 탈북자분들도 계시고 이런 쪽에 전문 지식하고 계신 분들도 계시니까 혹은 이게 우리가 얘기하는 것 중에 최근 일 최근에 또 북한 거짓말 있으면 또 댓글로 해서 업데이트 좀 해주세요. 그렇죠. 저희가 그렇죠. 21회차 때 또 달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그래요. 북한은 거짓말을 일삼잖아. 그러니까. 아니 그런 얘기 있잖아요. 저도 아까 잠깐 들은 얘긴데 한글 창제가 세종대왕이 아니라 김일성이다. 그렇죠. 그렇게 교육을 한다? 농담이 아니라 진짜로? 진짜로요. 농담 아니었어요. 못 들었어요? 일단 저는 못 들었어요. 저는 들었어요. 그래요? 저는 혁명 역사 배울 때 들었습니다. 무슨 역사? 무슨 역사? 혁명 역사. 혁명 역사. 제가 말씀드렸지 못 들을 수 있었던 게 그 중학교 2학년 중퇴이기 때문에 혁명 역사를 접해보지 못했어요. 네. 그러면 못 배워봤구나. 그렇죠. 제가 만약에 학교를 계속 다녔으면 이게 같이 공감을 할 수 있겠죠. 저는 이제 빡빡하게 머리에다 넣었어요. 그래가지고 혁명 역사. 김일성, 김정일 혁명 역사 배울 때 김일성이 이제 한글을 창제했다. 세종대왕이 뭐가 돼요 그러면? 세종대왕님 뭐가 됩니까? 그러니까요. 정말 나쁜 놈들. 저뿌리 깊은 놈의 한석규 사제들입니다. 야 정말 이런. 야 지금 정말 저렇게 지금 광화문에 이렇게 앉아가지고 지금 그 많은 촛불을 보고 계시는 세종대왕님 그러니까. 얼마나 화가 나시겠어요? 나 지금 내가 화났어요 지금. 아니 그러면 한글 창제 그 역사가 100년 정도밖에 안 되는 거네? 그렇죠. 그러니까 북한이 그런 명칭을 써요. 김일성이 태어난 날이 주체일로 봐요. 맞아요. 그래서 지금 아마 주체 한 뭐 100 정도 됐을 거예요 아마. 그렇죠. 김일성이 나이면 주체년도에 1912년 4월 15일에 태어났으니까 주체 100 사네요 올해.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지금 북한은요 그 일단은 북한의 일단 정권이 그렇게 바뀌고 난 그 시발점부터 지금 다 거짓말이 되는 거잖아 사실. 웬만한 것들이 역사 왜곡에 뭐 다 그냥. 자 반대로 그러면 우리가 역으로 가서 사실은 뭐가 있어요? 야 이건 좀 당황스러워. 아니 1월이... 그게 더 쉬울 것 같다는 못했어. 생각이 드는 거야. 왜냐면 아 이거 이런 게 있어요? 거짓말 이런 얘기 안 하려고 없었잖아. 저희가 사실도 적으면 되지. 이런 것도 이런 건 좀 방송 들어가기 전에 좀 상의를. 아니 그냥 갑자기 생각이 나가지고 보자. 당황스럽다. 지금 와서 남한에 넘어왔는데 네. 아 내가 북한에 살 때 이러고 한번 보니까 북한에서 이거는 사실이었다 하는 얘기. 한국이. 한국에 가지고. 한국에 대한 정보들이나 어떤 뭐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세계에 대한 정보들이 사실이라는 정보가 있었어요. 그럼 생각해 볼 시간이 필요한가? 한국은 한국 형 생각난 게 있어요? 한국은 자본주의다. 왜냐면 그 뒤에 자본 썩어 빠진 자본주의 뭐 이런 게 있지만 일단 자본주의란 얘기는 그냥 사실로 우리한테 얘기를 해줬잖아요. 나만은 자본주의. 땡큐. 그건 감사합니다. 근데 이렇게 아니 근데 그 북한에서 교육을 받을 때 처음에 생각해 남한에 대한 이야기를 되게 많이 들을 거 아니에요. 남한은 어떻다. 남조선. 일단 남조선에 대한 어떻다. 네. 그럼 남조선의 대통령들에 대해서도 얘기를 들어요? 욕을 한 바가지씩 하죠. 괴뢰도다. 옛날에 이런 얘기에서 전두환 쭈저 죽여라. 이거 북한에 붙어 있었어요. 노래도 있었어요. 그 김영삼이 빠마대가리 이런 노래도 있었어요. 아, 진짜 그거는 이제 어린애들이 그거 그냥 부르는 남조선의 대통령을 비하하는 남조선 괴뢰들은 물러가라. 괴뢰 도당은 물러가라. 그 두 분이서 아는 괴뢰 도당은 물러가라. 남국의 시민지 물러가라. 남조선 마지막 대통령은 누구예요? 두 분 아시는 2007년도니까 누구시지? 전 김대중 대통령
있을 때 아니 노무현 대통령 근데 노무현 대통령 그렇게 욕하진 않았어. 그래 햇볕 정책 하면서 또 좀 약간 소리듣지 않아?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은 북한에서 소중한 사이였는데 왜 욕을 해? 그 전 대통령은 엄청 욕했어. 일단 제일 많이 들었어요 김영삼, 영삼이 박정희가 일발이죠. 박정희가 제일 그리고 전 제일 많이 들었던 게 전두환. 전 대통령이라고 전두환. 전두환 전두환 전전 전전대. 죄송해요. 너 흥분해가지고 전두환 이게 좋아요. 아 그렇죠. 네. 전 대통령 세습이니까 그 똑바로 해줘야 돼요. 아 그러니까 이게 이, 그 교육 받은 그대로. 그렇죠. 북한에서 그 느낌을 살려서 했구나. 예민해요 형. 지금 시국이 좀 그런데 지금 생각 못해. 그나마 있는 그 조회수 4천을 잃어버릴 수 있어요. 시청자분들 조심해야 돼요. 편집을 해야 되나? 정신 똑바로 되지? 아이고. 지금 깜짝 놀랐어요. 예, 지금 뭐라고 했어요? 박정희 전 대통령 이제 정정하겠습니다. 네, 아니 뭐 그거야 뭐 상관없고요. 괜찮지 뭐. 아니 근데 여튼 안 괜찮아요. 혼자만 괜찮은 하지 마요. 그러면 얘기할게요. 그 당시에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한 북한에서의 제 이미지는 박정희 괴뢰도당. 아 형 이미지가 아니라 형이 생각했던 그 이미지죠. 네, 그렇게 그러니까 교육 북한에서 그렇게 교육을 때문에. 하니까. 그렇지. 그렇죠. 그리고 민족과 운명이라고 해서 유튜브에 치면 나옵니다. 그래서 박정희 그 전 대통령이 그 당시에 남한에서 했던 거를 북한의 입맛에 맞게 그 했던 것들이 있어요. 아. 그래서 그때 유행했던 이광산나 가유시 이 노래도 그때 유행했었어요. 그게 이제 박정희 전 대통령이 죽기 전날에 거기 그 술집에서 부른 노래였어요. 네. 약하유, 약하유. 약하유스. 노래 약하유스. 약하유스. 근데 이제 그때 이제 저기 성에 맞죠? 그러고 보니까 아이러니하게 그 노래를 유행 중 유행가처럼 불렀었어요. 왜 그때 당시에 노래가 좋잖아요. 좋아서 그런가 봐. 나 왜 못 들어? 형 들어봤어요? 전 들어보지 못했어요. 들어보신 분 있으세요? 영화 뭐 낙하. 자 이제 우리 남아 대한민국의 아버님 어머님들은 저희하고 공감을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아 그럴 수도 있겠다. 아시는 분들 또 댓글 한번 올려주세요. 네. 이게 되게 궁금한 게 사실은 북한에서의 거짓말이든 거짓말이라고 하지만 두 분이서 북한에 살 때는 그게 거짓말인지 전혀 모르잖아요. 아니 사실인 줄 알았죠. 그러니까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이라고 생각을 했고 예. 여기 와서 보니까 아 저게 거짓말이었구나라고 그때서야 인지하신 거 아니었어요? 제일 충격적이었던 게 저는 한국전쟁이었어요. 나 완전 공감해. 이거 국정원에서 봤거든요. 아니 북한이 어디서 봤어요? 북한 네? 그 영화를 어디서 봤어요? 한국전쟁 영화를? 영화가 아니라 북한이 먼저 교육을 받을 때? 네 교육 전 한국에 항상 말하자면 남한이 먼저 우리나라를 쳤다. 그렇죠 저도 그렇죠. 네. 근데 이거는 좀 약간 그러니까 좀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우리나라 교육할 때 언어적인 좀 약간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남침, 북침. 이제 이게 헷갈리는 거야. 전에 그거를 저한테 설명해 준 분이 있어요. 우리가 똥침을 넣을 때 똥침이잖아요. 그러면 맞는 사람이 침을 당하는 거잖아. 그렇지. 그럼 맞는 사람이 침이 되는 거래요. 그렇게 설명을 남침이면 남이 당한 거. 당한 거예요. 그래서 남침이 맞는 거래요. 근데 그거를 언어 정리를 좀 교과서적인 것들도 그렇고 약간 좀 정리가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나 엄청 헷갈렸어 이게. 네. 그래서 아무튼 전쟁을 발발한 게 한국이다. 한국이다 이렇게 어떤 남조선이다. 그러니까 기록 영화가 있어요. 그래서 되게 기록 영화 다큐 다큐멘터리가 있는데 일요일 날에 되게 평온한 날에 갑자기 비행기가 뜨면서 그 강내 옥수수 밭에 이제 폭탄을 떨구면서 시작되는 기록 영화로 시작해서 한국 전쟁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 기록 영화. 그 비행기는 남한의 비행기였죠. 그렇죠, 미국 그러면, 비행기. 그죠. 근데 그게 이제 주말마다 일요일 날마다 6.25 이럴 때는 그 기록 영화를 항상 틀어줘요 하루 종일. 그러면서 우린 정말 자연스럽게 한국이 먼저 북한을 침략을 했고 북침을 했구나. 네, 했고 우린 당했다. 우리는 피해자다라는 걸 굉장히 북한이 강조합니다. 저는 그렇죠. 17년 동안 그렇게 알고 왔고요. 그 주범이 미국이다. 미국의 뭔가 이렇게 힘을 입어서 북한이 쳤다. 근데 이거는 정말 반대로 놓고 생각하면 북한이 러시아의 힘을 입어서 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랑 똑같은데 그걸 아예 이쪽에다가 아예 다 뒤집어 씌우는 거죠. 근데 저는 아직까지 혼란스러워요. 뭐가 맞는지. 그래요? 저는 이게 국정원에서 이제 우리 대한민국에서 보여주는 이제 6.25 영상 다큐 영상을 보는데 콧방귀 꼈어요. 야, 이 남조선 괴뢰도당들 지금 내 사상을 어떻게 알고 막 이랬었어요. 그래가지고. 이해가 안 됐죠. 안 됐죠. 아니 지들이 쳐놓고 지금 오히려 북한이 쳤다고. 야, 그렇지, 그렇지. 막 이랬었어요. 그렇지. 한국 땅에 왔는데. 그러니까 단편적인 얘기가 그 전쟁이에요. 네. 전쟁에서가 이제 그런 좀 왜곡된 부분들이 많다. 거짓말. 때 봤을 북한의 거짓말 하나죠 또. 그러면은 그 지금 북한이 뭐 고난행군도 시작됐었고 그렇게 북한이 좀 약간 사회적으로 어려운 게.
그러면 그게 좀 영향이 있다고도 얘기를 하는 건가? 거짓말의 어떤 거짓말의 어떤 한계치? 그 미국 전 국제적으로 이렇게 우리나라를 봉쇄하고 있다. 그렇지. 우리 수령님의 영도를 지금 방해하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유엔이나 이런 게 지연물자 들어오잖아요. 그 상황 속에서 우리 수령님은 외교를 잘해서 이렇게 나라들에서 지원이 들어온다. 말 귀엽다. 귀엽다. 말 된다. 이렇게 해서 머리... 또 그게 그런 줄 알고 또 이게 어리석게 또. 북한이 진짜 웃긴 게 이 깔때기가 어마어마해. 보면 이뻐깔때기 진짜 잘 날려요. 아 말하는 말 정말 잘 나요. 이해를 못했어. 그렇게 해서 이렇게 다 엮어가서 세뇌 교육을 계속 하는 거예요. 야, 근데 그 지금 방금 멘트 참, 야, 이제 네. 기발하네. 어마어마한데, 진짜. 이런 시국에서 미국이 무역을 방해하고 있지만 미국에 이렇게 받아줬을 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찬양하는 거 아니냐, 다 이렇게 하는 거. 그러니까 또 이렇게도 해요. 그러니까 그 사회주의 시장이 아예 붕괴가 됐잖아요. 그 뭐 1900 뭐 몇 년도에 80년대 90년도에 그러면서 북한이 이제 생존 그때부터 남한이랑 자력갱생 할 때부터 망가진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북한이 한국보다 굉장히 경제력이 떨어지면서 떨어지죠. 네, 그러니까 어제 자본주의 시장이 나가야 되는데 사회주의 시장이 아예 없어졌으니까. 근데 유일하게 살아있는 사회주의는 우리나라다. 그래서 노래 중에 사회주의는 우리 거야. 사회주의 지킬세. 라는 노래가 나와요. 사회주 지키자. 왜냐하면 모든 데 사회주가 다 죽었지만 우리는 아직까지 살아 있으니까 그 사회주를 우린 죽을 때까지 지키자. 저게 나는 이런 면만 봤을 때는 그게 참 나라 자체가 융통성이 없는 거야. 왜 남들 다 했는데 거기서 아니오를 하고 있어. 아니 그러니까 나는, 지들이 아니오 하는 거고 국민들은 그 아니오가 아니온지를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그게 참. 근데 그걸 만약에 예스라고 했을 때는 본인이 가지고 있는 권력 내려놔야 다 내려놔야 되잖아. 근데 웃긴 게 참 100년 100년 1000년 만년 이렇게 사는 거 아닌데 사람이 꽤 어리석은 거죠 참. 그쵸? 네. 그런데 이제 북한 주민들은 그것들을 조금씩 지금 고난의 행군 이후로 깨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탈북자도 많이 생기고 그래서 김정은이가 외부 정보 유입에 대한 민감성을 드러낸 그렇지. 거고 그렇지. 그래서 우리가 대북 방송했을 때 엄청 민감한 거구나. 그렇죠. 그래서 도발을 하는 거고 그러니까 근데 북한 사회도 뭔가 존벌레가 들듯이 조물 먹는 것처럼 그냥 싹싹싹 그 존벌레가 외부 정보인 거죠. 계속 조금씩 먹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평양까지 몰고 들어가면 이제 끝나겠죠. 그렇죠. 아 거기 무너지면서 사실상 거의 뭐 끝났다 혁명의 수뇌부라고 하잖아요. 거기가 무너지면 그렇죠. 끝나는 거죠. 거기가 거짓말 제조기 동네죠. 그렇죠. 그렇죠. 북한의 거짓말 그 제조기 국가의 그 증거가 하나 볼 수 있는 게 제가 이제 그 고난의 행군식 전에 구호를 많이 볼 수 있었던 구호. 중에 하나가 그렇지 아까 사전 때 우리 또 얘기했죠. 21세기 태양 김정일 장군 만세를 시작해서 우리식대로 살아나가자라는 구호가 있었어요. 아 정말 근데 그게 이제 고난의 우리식대로 살아나가자가 포기하지 않겠다는 근데 요거를 잘 보면요 어떤 주관이 있어요. 주장이 있어요. 주장.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에 제 그날의 인민으로서의 그때를 돌아가 보면 그때 힘이 났었어요. 이민 그걸 봄으로써 예, 우리 식대로 살아나간다. 뭐 저번 차 때도 뭐 플랜카드 딱 보면 형이 탁 힘 났듯이. 그랬는데 그게 어느 순간 어떻게 변하냐면 우리 식대로 살아나가자 해서 자력갱생만이 살 길이다. 이러는 거예요. 저희가 매번 회차 때 언급하고 있었지만 자력갱생 그렇죠. 참 얼토당토 안 돼. 진짜 그리고 모두 다 그 자력갱생 저기 전투회로 그 다음에 우리 식대로 살아나가자 해서 자력갱생 그 다음에 오늘을 위한 내일을 살지 말고 뭐 오늘을 위한 뭐야 아까 우리 내일, 뭐 내일을 위한 내일을 위한 오늘을 살자 이런 구호를 만들면서 또 선전선동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고난의 행군을 겪는 거는 미제 앞잡이들이 이제 국제 봉쇄를 함으로 인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불굴의 의지로 이제 이겨나가고 있고 이제 그 가운데 아까처럼 김일성이라는 어떤 우리 영도자는 외국에서 이렇게 충성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이제 구호문자도 받아낸다. 그렇지. 요때쯤에 들어보면 지금 북한은 고난의 행군 이후로까지 현재까지 딱 봤을 때 딱 좋은 건 하나 있네. 평양에서 딱 거짓말 빼고 좋은 거. 참
좋은 말들, 명언들을 많이 던져줍니다. 그러니까 그거 빼고는 아무것도 없네요. 실속이 없는 명언들. 북한은요, 이제 사람의 어떤 정서, 심리, 이런 거 가지고 사상. 그것도 장난하는 거지. 네, 사실. 장난을 하는 건데, 장난하는 거지. 그거를 정말 잘 이용하는 거죠. 아... 사람의 심리 변화. 어떤 걸 줬을 때, 어떤 걸 안 줬을 때, 그 간절함에서 우러나는 뭐, 이런 거를 너무 잘 하죠. 웃자고 하는 소리지만 김정은 서재에는 약간 사람 심리 관련된 철학 심리학책 왠지 그러지 않을까. 명언책들 막 해민스님 이런 거 막 그래서 저도 심리학 실패가지고 있는 거 아니야? 그래서 아마 해민스님 팔로워할 수 있어. 그러니까 저긴 자기는 알아서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니 그런 확률이 높은 거지. 성경책 막 쌓여 있고. 사실 왜 그러냐면 저는 이제 요즘 SNS 페이스북 같은데 하면 우리 회사 대표님도 그렇지만 그 명언들 뭐 성공하는 방법들, 성공할 수 있는 뭐 여러 가지들 명언들 좀 있어. 읽으면 되게 좋거든. 멘탈적으로나 이 정신적으로도 되게 좋아져. 그렇잖아. 그렇죠. 안 읽어보면 그렇잖아요. 근데 그게 단점 중에 하나가 다 비슷비슷한 얘기예요. 아, 난 그래서 그걸 또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거거든. 근데 북한도 마치 그럴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야. 왜냐면 사람이 이 마음속에 아무리 세뇌를 당하면 뭐하지만 그런 글이나 문구를 보면서 약간 이 마음속에서 그런 것들이 동화가, 생길 수 있잖아. 동화가 그렇지, 동화가 되고 내가 내 자신을 설득시킨다니까. 그렇죠. 그런 게 돼요. 그러니까 자력갱생하는 거지. 악이용하는 거죠. 근데 이제 그게 북한이 좀 아 진짜 나쁜 놈들이다, 진짜 나쁜 사람들이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 이 하나만한 얘기를 가지고 이 사람들한테 계속 부추기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 하나만한 얘기를 들으면서도 아 이게 내가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라고 그 세뇌가 되어 있으니까. 진짜 나쁜 사람들인 거지. 거기 외부 정보 단절이 되어 있다 보니까 그냥 그게 그건 줄 알고. 근데 지금 변화하는 건 외부 정보가 들어오니까 아닌데? 그다음 이제 여기서 이제 딱 보는 거죠. 이제 독재자들은 그런 걸 잘한대요. 거짓말. 그래서 히틀러도 거짓말을 100번 하면 진실이 따로 공부했어요? 얘기를 했대요. 아니 어디서 들은 얘기예요? 아 들은 얘기. 똑같은 거짓말을 100번 하면 그게 진실이 된다. 그래서 그걸 북한이 굉장히 이용을 많이 하는 거죠. 아 이런 비슷한 병이 하나 있지 않아요? 옛날에 그 사랑과 전쟁에서 약간 그 이제 거기는 에피소드로 다루니까 어떤 남자가 그 이제 차를 판매하는 그냥 딜러였는데 변호사 명함을 하나 받은 거야. 그래가지고 그거를 받았는데 어디 가서 잘못 내민 거지. 그러면서 이제 변호사가 됐고. 그래서 나는 변호사 인출로 자기가 자기를 세뇌를 시키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는 딜러인데 변호사가 돼 있고 그걸로 결혼까지 해가지고 이제 그 사랑과 전쟁 내용이 그렇게 이어지는 건데 인간이라면 가능하죠. 요 말에서 리플리죠. 아 맞아 리플리 부분. 그래 맞아. 네, 저기 뭐 궁금하신 분들은 리플리라는 영화를 보시면은 네. 맞아 그 관련해서도 있어요. 네, 그 주드로와 맷 데이먼이 나오는 영화인데요. 맞나? 하여튼 뭐 그 리플리라는 영화 보시면은 그게 한 사람의 삶을 자기가 대신해서 살면서 그 사람이 되어가는 과정을 그리는 영화. 아, 저도 이런 영화 봤어요. 디카프리오가 나오는 건데 자기가 죄수예요. 근데 자기가 형사. 예, 셔터 아일랜드라는. 아, 맞아요. 셔터 아일랜드. 그렇죠. 근데 그거는 정신병에 대한 얘기고. 네, 네. 아무튼. 여튼 그것들을 이제 연관지어서 거짓말을 연관지어서 북한 사회를 한 사람으로 보면 이제 많이 이해가 됩니다. 맞아요. 근데 이렇게 100번 뭔가가 세뇌되고 그게 있으면 그게 그 세상에 그 사람의 삶이 되고 전부가 돼버린. 그래, 전부가 돼버린다는 거에 대해서 이게 되게 무서운 사실 정치 방법인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면 이게 독재 정권에서 이렇게 돼버리면 진짜 이거는 그래서 대한민국에 온 걸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개개인의 거기서 사상 생각들이 있는데 그거를 하나로 그냥 어떤 한 사람의 주관으로 묶어버린다는 거 아니야. 네. 그래서 이제 해방돼가지고 이제 다시 이제 재조명해서 북한을 볼 수 있으니까. 아 이게 참 네. 그래서 아유 참. 네. 그래서 아까랑 좀 약간 중복되는 얘기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북한에서 이제 학교 생활할 때 교육을 많이 받잖아요. 네. 뭐 부모님들 세대나 아니면 뭐 당 위원 뭐 반장 뭐 그런 분들한테 막 교육을 받는데 북한의 사회주의가 남한의 저기 자본주의 혹은 민주주의보다 우월하다 뭐 그런 식으로도 교육을 많이 받나요? 당연하죠. 뭐가 우월하다? 어떤 식으로 우월한지에 대해서 뭐 사회주의와 공산주의 뭐 이게 좋은 점이 우린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산다 이거잖아요. 평등을 추구했어요. 네가 일을 하든 네가 일을 시집을 하든 우리가 받는 건 똑같다. 이게 그렇지? 어떻게 보면 평등인데 자 그게 정확하게 평등 개념을 그렇게 설명을 해줘요? 아 그렇게는 설명을 안 해주죠. 그러니까 일을 똑같이 해서 똑같이 받고 똑같이 산다라는 게 평등인데 남쪽에서도 북한은 그렇게 사는 줄 알아요. 그렇죠. 나 어렸을 때 그런 생각이 있었어. 이게 어떻게 보면 정말 좋은 말이고 행해지면 한국 사회에서도 필요한 거잖아요. 요즘 흑수저 뭐 금수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없어도 맞아. 되잖아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치 역사 배울 때 그렇게 배웠거든. 사회주의와 민주주의의 차이가 왜 우리가 갈라졌으면 그거에 대한 사상과 우리에 대한 사상이 배우면서
그 장점을 들었거든. 근데 그 장점에서도 막 사람들이 그 북한의 영화 중에 그런 거 있어요. 옛날에 뭐 소베이트 뭐 연방 뭐 소련? 이런 소련에 막 이렇게 와가지고 얘기를 할 때 그럼 공산주의는 마늘라도 니꺼 네 내꺼 없이 쓸 수 있냐 막 이런 멘트가 나와요. 근데 이렇게 안 좋은 거 합리적이야. 정나라지만 맞는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공산주의라고 하면 이렇게도 할 수 있냐라는 말이 나왔을 때 이제 김일성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합니다. 뭐 그거는 굉장히 또 유교 사상에서 벗어나는 일이다. 우린 지킬 건 지키고 사회주의나 공산주의를 가지고 간다. 그래서 우리 식대로 살아나간다. 네, 그래서 이런 안 좋은 건 다 빼고 정말 좋은 것만 가지고 만든 게 사회주의 체계고 공산주의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게 제대로 지금 사회 안에서 이뤄지지가 않고 이뤄지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네가 일을 열을 하고 십을 하고 뭐 똑같이 했는데 똑같이 그렇죠. 받는 건 그건 공평하지만 그건 정말 공산주의고 평등하지만 똑같이 일을 했는데 얘는 똑같이 받고 얘는 안 받고 그게 지금 일어나는 북한 사회의 그러니까 실체니까 되게 웃긴 게 사회 나는 그 어렸을 때 들었을 때 모순이라고 느꼈던 게 뭐냐면 사회주의든 민주주의든 무슨 주의가 됐든 그 주의를 끄는 사상적인 그 체계를 끌 수 있으려면 우리가 저번 시간에 얘기했던 조직사회가 이루어져야 되고 거기에 대한 상하관계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근데 어떻게 그게 사회주의의 평등이라는 말과 그게 같이 뭉쳐질 수 물과 기름의 얘긴데 어떻게 섞일 수가 정말 말이 안 되는 게 형도 이제 아시겠지만 일하러 나가잖아요. 저도 이제 일하러 나가면 농장 같은 데 일을 나가면 분조장 뭐 이렇게 분조가 있는데 일을 뭐 7명이 있어요. 근데 일을 하는 사람이 3사람이고 빨간 책을 옆에다 끼고 그 사람들 간부 그러니까 감사하는 야한 책인가요, 사람 빨간 책은? 아니요. 그 김일성 아니, 김정일에 대한 겨시로 일을 하는 사람이 3명이고 감시하는 사람이 4명이에요. 그럼 이게 어떻게 이 사회가 제대로 굴러가겠어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그 감시하는 사람도 일하는 건데 그 사람들 나름 자기들은 일을 한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니까. 일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쳐다봤을 땐 쟤네들은 놀고 그렇지. 있거든. 그렇게 되겠지. 그렇지. 제일 얄미워요. 여름에 특히 여름에 김매기를 하는데 땀뻘 뿌리는데 와서 뭐 미친스레 온 김일성 무슨 이러니까 그렇지. 그니까 빨간 책을 끼고 이제 그게 선동대라고 해가지고 사람들이 일을 잘하게끔 그렇죠. 선동하는 단체가 있어요. 노래 잘하고 춤 잘 추고 노래 말 잘하는 애들 선동대. 그런 애들은 정말 거짓말 제조기 완전 뻥튀기 하는 애들이죠. 어떤? 김일성 김정일에 대한 얘기들 그러니까 적어준 텍스트를 그냥 읽는 거예요. 걔네는 스피커네 스피커. 그렇죠. 네. 근데 거기에 거기에 사람의 감정을 실었어요. 그러면 전달력이나 호소력이 더 강하죠. 본인의 감정이 다. 그렇죠. 이게 우러나는 그게 있는 거지. 마치 거기에 김정은이나 김정일이 와가지고 자기가 얘기하듯이. 뭔가 빙이 된 것처럼 막 얘기를 그러니까 우리 식대로 살아나가자 이렇게 할 거를 우리 식대로 살아나가자 뭐 이렇게 연극 좀 했네요. 네, 아, 역시 내가 못하는 거 형이야. 역시 배우야. 그 어려운 거 해내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확 이렇게 하니까 듣는 사람도 이제 거기서 막 이게 막 근데 그게 친구랑. 이제 고난의 행군 이전에는 이 한마디 한마디들이 이 사람들한테 꽂히고 와닿아서 받았죠. 그래서 더 열심히 하게 되는 그런 그렇죠. 원동력이 됐을 거예요. 그랬을 거야. 왜냐면 남한 쪽에서도 우리가 만약에 그렇게 북한이 그렇게 사회주의라고 들었을 때 그 마음으로 그 시대 때 갔으면 열심히 살았을 걸. 그러니까. 근데 제가 듣기로는 김일성이 있을 때 그래도 그나마 정치를 잘했대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굉장히 많은 독재를 부려서 사람들을 죽이고 데려가고 사라지고 만들었지만 그 이외에 그러니까 대수를 위해서 뭔가 소수를 이렇게 정리한 느낌인데. 그 김일성이 정치를 할 땐 그래도 배급도 제대로 주고 옥수수밥까지 먹었으니까 사람들이 제대로 살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그 사람이 하는 뭔가 그런 TV에서 보여주는 뭐 정치나 아니면 그 사람들을 존경하러 해외에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와서 선물 주고 존경한다고 하고 뭐 메달 주고 뭐 이런 걸 굉장히 많이 보여줬으니까 근데 그때 당시에는 이제 사회주의가 시장이 많이 있었으니까 네, 그리고 그 김일성이가 그 제가 무슨 얘기 하려고 했는데 까먹었어요 얘기를 네. 그러니까 사회주의 시장이 있을 때는 그 사람의 정치가 먹혔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듣고 아, 이 사회가 이 정치가 맞는 거구나 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지만 주민들 국민들도 그게 맞다고 더 많이 생각을 했을 거예요. 왜냐면 그때 당시에는 북한뿐만이 아니라 주변에 여러 나라들이 힘들었잖아요. 그리고 사회주의가 더 많았었고. 그러니까 정말 이게 그렇죠. 정말 쌍팔년대 얘기지만 북한이 잘 살 때는 중국 사람들이 북한으로 도강을 했어요. 그래서 와서 쌀 같은 걸 가져서 저희 외할머니. 네. 저희 외할머니가 그리고 TV 장사 뭐 신발 장사에서 북한에서 물건을 사서 중국으로 가져가 팔았어요. 근데 이게 완전 역전이 돼버린 거죠. 왜냐하면 시장이 붕괴가 됐는데 아직도 그게 맞다는 식으로 그냥 억지로 밀고 나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기득권 세력에 계속 그게 그때부터 조금씩 거짓말을 시작하고 세뇌를 시키고 이런 포장하기 시작하면서 지금 이 지경까지 온 거지 않나. 시대는 바뀌었는데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안 바뀌니까 그게 맞다는 식으로 계속 밀고 오는 거예요. 그럼 한 사람의 욕심과 이제 그런 걸로 인해서 야망과 이런 걸로 인해서
그러면 그렇게 하려면 밑에 사람들한테 결국에 할 수 있는 게 거짓말과 포장을 하면서 우리는 이렇다. 독재. 독재. 네. 그다음에 외부 정보 차단 뭐 이런 거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진짜 웃긴 게 가끔 제가 그러잖아요. 필추 씨는 유성 씨 얘기 들으면 저희 아버지 세대, 어머니 세대 얘기 듣는 것 같다고. 그러니까 시간이 멈춰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한테는. 그러네, 그 거기에서 늙고 싶지도 않다 그러면 정말. 계속 발전해 나가고 사회는 변화하고 있는데 그렇지. 북한은 그 김일성이 만들어 놓은 그 체제에서 멈춰 있으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이분들의 어린 시절 얘기를 들으면은 아빠가 어린 시절에 뛰어놓은 거랑 똑같아. 별반 다를 게 없어. 그렇지. 네. 변화가 없어요. 그러니까 북한이 뭔가 한국이나 세계 사람들한테 거짓말을 하는 게 있겠지만 북한 주민들한테 하는 거짓말이 제일 커요. 지금 북한이 운영되는 철길 그거 철길, 일본 때 다 건설한 거거든요. 일제. 어 그렇죠. 일제 때. 네. 발전소랑 네. 철길 같은 경우는 다 보통 일제 때 만든 거예요. 이런 얘기하면 좀 아쉽지만 일제 식민지 시대에 많이 왜냐면 그쪽에 자원이 더 많았기 때문에 초반 때 만들어진 거예요. 근데 그걸 아직도 쓰고 있잖아요. 근데 마치 그거를 본인들이 만들어서 철길 다 깔고 발전소 써? 만들어서 수령님의 뭐 교실을 받들어서 만든 발전소에서 전기가 나온다. 이게 다 주민들한테 그렇게 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일제 덕을 아직도 벗고 사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제가 새내기 됐을 때는 믿었죠. 그러나 그걸 우리가 가가지고 뭐 PD수첩처럼 가가지고 이게 정말 맞아요? 다 까봐 다 떼서 메이드 인 제펜인지 제펜인지 모르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그 다음에 이제 연좌제가 가는 거니까 거죠. 이걸 우리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의문점을 가져도 그 의문을 풀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믿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그치? 옛날에 풀려고 도와주는 사람이 있겠어? 없죠. 막는 사람이 그렇지 막는 사람이 많죠. 우리나라 한국전쟁 끝나고 나서도 북한에는 전기가 다 들어왔는데 남한에는 전기 안 들어온 경우가 되게 많았단 말이야. 왜냐면 그게 그런 시절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발전소가 일제시대 끝나고 나서 발전소가 다 위쪽에 있으니까 자원이 거기 있어서 그러니까 우리나라 남한 쪽에는 이제 짓고 있는 당시였고 북한은 이미 건설되어 있는 것들이 많았고 그러니까 있던 걸 쓰는 거고 네, 있던 걸 쓰는 거고 지금도 그렇고 네, 그래가지고 이제 그게 이제 한국전쟁 끝나고 나서도 아니면 시작하기 얼마 전까지도 북한에는 전기가 많이 들어왔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들은 얘기로는 남한은 전기가 많이 시골짝에는 전기 없고 또 제가 들은 충격적인 얘기가 시작. 북한의 함흥에 그 천을 만드는 공장이 엄청 큰 공장이 있어요. 비날론 무슨 공장인데 그게 이제 북한의 자기술로 만들었다고 사람들한테 굉장히 거짓말을 했구나. 했는데 알고 보니까 독일의 모든 기술자들이 들어와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싹 다 건설하고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 말을 할까는 뭐 쪽팔린 거잖아요. 그쵸? 그런 거지. 우리의 그런 기술력이 거지. 안 돼서 다른 사람들을 불러서 만들어줬으니까 이걸 사람들한테 말하기 쪽팔린 신뢰가 거지.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북한은요 이제 국민의 그 시민의 목소리가 얼마나 센지를 잘 아는 거예요. 아 답답하다 진짜. 그게 아예 사전에 막는 거죠. 그러니까 북한 같은 경우는 알죠. 그래가지고 두려워하죠 사실은. 그러니까 김정일 뭐 김일성 뭐 그렇게 지도자들에 대해서 거의 신격화 시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해는 돼요. 왜 그렇게까지 거짓말을 하는지에 대해서 이해는 되는데 이 상황들이 이해가 안 되는 거지. 그 사람이 왜 거짓말을 하는지 이해는 되지만 신격화를 시켰기 때문에 못했다고 하면은 사람들이 실망할 거 아니에요. 맞아. 예전에 저는 어렸을 때 이런 의문점을 가졌어요. 제가 이제 북한에 살 때는 김정일이었었는데 김정일이 어디에 현지 시찰을 내려와요. 그러면 저희 동네에도 한번 왔었는데 가요 그런데? 네 와요. 그러면 진짜 기다려져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게 우리 동네 그렇게 깨끗한 데가 아니었어요. 근데 밤마술을 거기를 다 닦고 포장도로처럼 만들고 옆에 나무를 막 이렇게 큰 나무를 어디다 하루아침에 가져다 심어놔요. 그래서 짱만 세팅을 다 해놔요. 그래 김정일 왔는데 막 먼지 불어봐 저처럼 막 옆 사람 안 보일 정도. 그럼 저는 막 그렇게 보여줄 때마다 내가 알기로는 저 도시나 아니면 저 장소는 저런 데가 아닌데 TV에 보여지는 모습 김정일이 보는 모습은 저 모습이야. 그럼 저 사람은 정말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는지 알까? 이 의문점이 들어요. 저 사람 그러니까 그 어린 나이에 그때 당시 그런 생각이 들었다고. 네. 몇 살이에요? 몇 살이었어요? 16살, 15살 이럴 때. 우리 사실 도시총각은 다르네. 내 눈에 보여지는 건 저게 아닌데 김정일이 보고 TV를 보여주는 건 완전 딴 세상인 거예요. 내가 아는 그게 아니야. 근데 그 사람이 떠나고 나서 뭐 한두 달이 지나면 또 거긴 또 옛날의 모습으로 돌아가요. 관리가 안 되니까. 네, 관리가 현재 안 되니까. 지금 북한에서도 유성이만큼의 생각을 가진 젊은 청년들이 있겠네. 있어서 탈북하잖아. 그러니까 더 많아서 되게 의문점을 가지고 사실 저 사람이 밑에는 다 거짓말하는 사람들로 모여져 있구나. 간신배구나. 그러니까 저 사람이 그런 독재를 펼치기 싫어서 그런 게 아니라 밑에 사람들이
하드 거짓말을 하고 잘 돌아갑니다. 모든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살아요. 눈과 귀를 다 막아버리는 거지. 다 막아버리니까 그 사람의 보는 건 저거밖에 안 될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 아닐 수도 있겠지만. 군대에서 그러니까, 사단장 온다 그러면은 뭔가 청소하고 있어, 막 그런 있어. 그러니까 남한도 그런 거 되게 많거든요. 특히 군대. 우리나라 군대 느낌이 같다. 근데 그러니까. 거짓말을 거짓말이라고 볼 수 있었던 유성 씨와 거짓말을 거짓말이라고 볼 수 없었던 나를 또 비교해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어떤 외부 정보의 유입으로 인해서 유성 씨는 어느 순간부터 의문을 갖기 시작한 거고 나는 17년 동안 그 의문을 한 번도 가져본 적 없고 항상 조만간을 걷는 이후에야 나는 왜? 라는 질문을 했었던 거죠. 근데 한국 와서도 아까 얘기했다시피 그 영상을 보여주는데도 한국 전쟁에 관한 영상을 보여주는데도 이 거짓말하고 있네 이제 그렇게 됐었어요. 야, 내가 그게 제일 힘들었었어요. 책을 봐도 김정은 요리사라 김정일 요리사라는 책을 놨는데 그게 다 김정일의 그 유흥 문화 그 저기 예 그걸 다룬 내용이거든요. 근데 내가 알고 있는 김정일이 그런 사람이 절대 아닌데 이걸 지금 보여주고 6.25 영상 보여주고 대체 니네 나를 왜 이렇게 괴롭히냐 그렇게 숨기고 싶으냐 막 이랬었어요. 속으로. 그런 근데 그 시간이 한 3년이 지나서야 이제 다 이제 인정이 된 거죠. 그걸 받아들일 수 있었어요. 네, 근데 그 받아들인다면 문제는 또 뭐였냐면 화가 나가지고 너무 증오스러워서 와 정말 본 그대로 생활하게 되니까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게 진실이 이제 완전히 맞구나. 이제 그 회복이 되니까 세뇌에서 회복이 되고 보니까 그 다음에 김정일이가 앞에 있다면 잔인하게 죽이고 싶어요. 그러니까 그냥 확 죽이는 게 화병이, 아니라 화병이 나가지고 네, 화병이 나가지고 너 때문에 300만 명 아사 죽었고 아사했고 그렇지. 나 그거 당해봤고 내 앞에서 그런 사람이 죽는 거 나 봤고 그렇지. 공개 처형했고 너 이 죄를 그냥 죽이면 아까워 막 이런 생각이 그래 한 사람의 삶에서 누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이 됐어. 그 사람이 근데 이걸 모를 수가 있다는 거죠. 자기 때문에 300만 명의 아사자가 나는 절대 아니라고 봐. 그 밑에 있는 거짓말쟁이 다 포장이 됐기 때문에. 근데 저는 그거를 왜 안 믿냐면 그렇게 보고하는 거 거짓말이란 것도 알아요 얘네는. 알면서 눈 가리고 양하는 거죠. 왜냐면 그거 알아서 방법 어떻게 할 건데. 그리고 만약에 그게 터진다 그래도 너가 나한테 그렇게 보고했잖아. 그럼 걔만 죽이면 되잖아. 그렇죠. 처리하면 돼. 깔끔하네. 야. 조직 사회 저번에 또 연장선이지만 조직 사회 아주 이게 좀 내리기압이죠. 모를 그러니까, 수는 그렇지. 이게 내려가는 압력은 계속 밑으로 내려가는 그렇지. 거죠. 그러니까 것이. 주민들이 더 힘들고 그렇죠. 천벌을 받아야 돼. 진짜 안타깝습니다. 또 나도 듣는 입장에서 화가 나네. 네. 그러니까 예전에 저희 그 제가 이제 외갓집이 이제 함경남도 쪽이었는데 예전에 김정일이 공포감을 정말 많이 느껴가지고 비행기를 못 탄대요. 그래가지고 항상 어디를 현지시터 하면 기차나 차로 이용을 했어요. 그래서 1호 열차라고 해서 김정일이 어디를 갈 때면 기차가 가는데 또 그것도 암살 위험이 있을까봐 한 번에 기차를 한 대를 지나가면 저는 분명 김정일이 타고 있잖아요. 똑같은 기차가 세 대가 지나가요. 한 시간 간격으로. 그럼 세 대 안에 어딘가 타 있어. 모르게. 근데 그 기차가 지나갈 때마다 우리는 그 기차역 주변으로 뭐 몇몇 터 안에 못 반경 들어, 반경 안에 못 들어가고 기차 지나갈 때 다 엎드려야 돼요. 보지 마. 난 그런 걸 하면서 옷을 굉장히 까만 옷을 좋은 걸 입고 나왔는데 엎드리래요 바닥에 안전원이. 그래서 엄청 화가 났고 가족이 우리가 다 엎드린 적이 있었는데 굉장히 비글한 거예요. 왜 기차가 지나가는데 우리가 엎드려야 돼? 그 옛날에 왕이 그렇지. 저기 시장 오면은 이제 용안을 보지 마라 그래서 다 엎드리는 것처럼 한국에 와서 제가 그게 생각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고가 있었냐면 예전에 테러 사건으로 있었어요. 김일성 1호 김정일 타고 가는 1호 열차가 어제 터졌어요. 그래서 그 주변에 용천역에서 터져가지고 거기에 있던 중학생 고등학생 엄청나게 많은 사상자가 났어요. 근데 저는 이제 그 주변에 외갓집이니까 몇 명이 죽은지가 알잖아요. 섬을 통해서. 근데 보도를 통해서는 뭐 이런 작은 폭발 사건이 있었고 몇 명 안 죽었다 이런 식으로 조선중앙TV는 얘기를 하는 거죠. 아예 TV에서 얘기 자체도 거의 안 했어요. 그러니까 유성 씨는 어릴 때부터 그런 거짓말을 느낄 수 있던 상황들이 좀 많았네. 그러니까 저는 옆에서 일어나고 있었어요. 계속 그러니까. 그런 게 앞뒤가 안 맞는 상황들이. 그러니까 TV에서 보여주는 거랑 현실에서 보여주는 거랑은 완전히 다르니까 이건 누가 봐도 거짓말인데. 그래, 난 내가 내 눈으로 봤는데 아닌데. 아니 뭐 남한에서도 지금 뭐 거짓말 투성이잖아요 사실. 지금 시국도 뭐 얘기 꺼내고 싶진 뭐 않지만 지금은 거짓말이니까. 그러니까 남한은 어찌됐든 우리가 지금도 뭐 광화문에 촛불 시위하고 하는 것들은 민주주의다 보니까 우리가 그 자발적으로 우리의 권한이 우리 헌법에 나와 있으니까 권리를 되찾는 일인 거죠. 일조일항에 나와 있으니까 국민의 권리가. 근데 이제 북한은 그런 것들이 없고 하니까 이게 참 우리의 어떤 남한에서는 거짓말이 어떤 작은 부분으로 그냥 터지고 아닌 사람들이 또 있어서 그것들이 뭐 융합이 돼서 서로 엉켜붙고 살고 있지만 북한은
아예 그냥 그 작은 거짓말들이 완전 하나의 이따만한 덩어리로 지금 지배를 하고 있다는 생각이 저는 한편으로 이야기 들으면서 느껴지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이 그러니까 하얀 판이 있으면 거기에 까만 점이 하나 떨어지면 이게 정말 나쁜 거고 거짓말이란 거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데 그 하얀 종이에 다 검은색으로 도장이 돼 있고 어디 한 구석에 하얀색이 정말 진실이 존재하는 거잖아요. 그렇지. 그게 하얀색인가 아니면 검은색에 칠해져 있다가까지만 회색인지 막 이런 저희가 분간할 수도 없을 정도로 진실은 존재하고 모든 건 다 거짓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 보면 저희도 모르게 그냥 거짓에 아 이게 진실인가라고 이제 그냥 휘말려 들어가는 느낌이 드는 거죠. 아니 그러면 그 그냥 이거는 뭐 거짓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다 보니까 생활하면서도 그러면 사람들과 사람들 사이에서도 그게 당의 어떤 그런 거 말고 사람과 사람들 사이에서도 거짓말을 좀 많이 하는 편인가? 당연하죠. 사람은. 이것도 인간이 사는 사이인데 어디가나 다 사기와 거짓말은 다 있죠. 아 빈번하게? 내 등도 못 믿는다는 말들 돌아요. 오 왜? 왜 어떤 부분에서요? 왜 등도 못 믿는다는 얘기가? 그러니까 이제 좀 그다음에 두 눈 포르케 뜨고 코 베간다 이런 속담. 그런 거 있죠. 그런 것들을 많이 있으니까요? 그런 말들을 많이 할 정도로 이제 사회에서 이제 그런 많은 특히나 고난의 행군 시기에 아 먹을 거 없어졌을 먹을 거 때 없어서 생존형 이런 그런 훔치고 예. 뭐 사기치고 이런 것들이 그때 더 법 위반 이런 것들이 많아지고 아 거짓말이라는 게 아 예. 그렇습니다. 거짓말 되게 심각한 수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오늘 북한의 거짓말이라고 했지만 아... 그 여러 가지들이 지금 시간 벌써 10분이 됐네. 그 북한의 거짓말이라고 했지만 사실 거짓말로만 얘기를 해도 얘기가 좀 많을 거라는 생각이 너무 많아요. 이게 거짓말이라는 거는 이제 일단 너무라도 거짓으로 꾸며진 나라기 때문에 이걸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좀 약간 애매하고 뭔가 한 개 주제를 정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김일성이 뭐 사람들한테 펼쳤던 정책에서 어떤 거짓말 그리고 말이 안 되는 그 사람이 하는 뭔가 김일성이나 김정일의 그 혁명 역사 안에서의 거짓말 뭔가 이런 세부적인 내용으로 들어갔을 때 우리가 할 얘기가 좀 더 많고 그런 것들은 좀 그 알 수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사실 초급이기도 하고 모르는 영화들이다 보니까 사실 그렇게 디테일하게 그렇다고 뭐 지성이 형처럼 그렇게 전문적으로 하는 그렇죠. 우리가 지금 있지 않으니까 그렇지나 못하니까 좀 디테일하게 알 수는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그런 선입견이 있었거든. 북한이 스포츠 경기를 세계 경기에서 하잖아요. 그러면 정말 이긴 것만 보도해요? 네. 네, 진근 저 본 적 없어요. 절대 저도. 안 하고. 그러니까 가끔은 옛날에는 한두개는 했는데 그걸 북한 특히 하지 말라고 해 가지고 거의 이긴 것만 내보내고 녹화. 그러면 이렇게 따지면은 북한에서는 그 스포츠 경기에 대해서 거의 못 듣는 거 아니야? 이기는 경우 거의 없잖아. 축구는 아예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여자 축구가 제일 많이 보여줘요, TV에서. 아, 여자 축구. 우리 스포츠 얘기할 때 여자 축구 잘한다 그랬죠? 역도 기계체조 이런 거 이긴 것만 일단 중계를 해줘요. 그리고 나서 그러니까 북한이 안 나오는 경기 그걸 가끔 틀어주긴 했었어요. 저는 북한 선수들이 출연 아까 출전 안 하는 거기서 남한 경기는 안 보여줘요. 당연하지. 올림픽 같은 걸 한다고 하면 올림픽 하는 건 알아요? 올림픽 시즌은 뭐 몰라요. 저는 모르겠어요. 틀어주면 그러니까. 그리고 올림픽이라는 게 있는 월드컵 있는지 잘 몰랐어요. 북한. 그러니까 월드컵은 있을 어떻게 때. 알았냐면 저는 어떻게 알았냐면 중국에서 카드가 들어잖아요. 이게 우리 포커 카드. 아 포커 카드. 축구 선수들 그 사진들로 쭉 도배된 카드가 들어왔어요. 거기 호날두랑 있었어요. 브라질 호날두 독일 그때 그 당시 그 그거 보면 야, 난 축구 좋아하니까 그 월드컵 그거 이미지 찍고 그 밑에다 월드컵 이렇게 해서 그래서 아 월드컵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그랬지. 영어로 읽었어요? 아니 그니까 그거를 사람들이 이게 월드컵이래 월드컵이래 그래서 그게 이제, 한글로 써놓은 거 아니야 월드컵이라고? 아니 영어로 아 영어로 써져 있긴 해요. 그때 몇 년도 거였어요? 2002? 그게 2002, 2002가 아니죠. 나는 2002 중국에 있었으니까 그 전이죠. 아, 98, 뭐 98이나 네. 94 네. 뭐 그런 느낌이겠죠. 요즘도 카드는 다 그렇게 나와요. 아 그래요? 네, 다 선수들 그림 네, 사진이 있고 거기 양옆으로 그 숫자가 이, 그러니까 이 두 분이서 얘기하는 카드는 그 캐릭터 카드 말씀하시는 캐릭터 것 같아요. 캐릭터 카드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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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선수들 이렇게 사진 쓰여져 있고 네. 이 사람의 약간 능력치 같은 거 써져 있고 뭐 팀명이라든가 뭐 그런 것도 써져 있는 그런 거 아닐까요? 같은 건 없고 그냥 사진만 있어요. 그냥 사진만? 이제 포커 카드인데 포커 카드에 이렇게 숫자가 있는 게 아니라 숫자 그 판에 그냥 사진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JQK 하면 JQK인데 그 그림이 그냥 그게 그건 거죠. 축구 선수들 이미지. 아 그런 좋습니다. 아니 그 지금 또 한번 생각을 이렇게 또 얘기를 나누다 좀 생각을 해본 건데 그 혹시나 그 고난의 행군 이후에는 어찌됐든 식량난 때문에 그 주민들한테 주는 식량이
고난의 행군 전으로 확 달라졌잖아요. 네. 그러면 그 나눠줄 때 어떤 당에서의 거짓말 같은 것들이 혹시 있었는지 뭐 예를 들어 뭐 또 포장을 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뭐 그러니까 고난의 행군 있으면 지네가 위기를 느꼈을 거 아니에요. 유엔이 미국에 속해 있는 뭔가 그런 단체잖아요. 그렇지, 어떻게 보면 그래서 그렇지. 그 항상 유엔에서 보내오는 쌀자루에는 USA가 항상 써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언젠가는 그거를 알아버린 거예요. 무슨 의미인지 미국이라는 유나이티드 스테이츠가 처음에 뭘로 알았나? USA가 그냥 모르죠. 그 유엔이란 나라인가 보다 이랬죠. 유엔이 하나의 나라라고 생각을 네. 했었고 그래서 그 빵통 기타 빵통이 들어오면 그 글을 지우는 작업을 하는 팀이 있었대요. 네, 하대 포대에 있는 그 글을 지금 생각났다. 그때 당시 유엔이란 나라가 있구나. 근데 저런 나라는 얼마나 잘 살길래 계속 지원을 주지 이런 생각 한번 해봤어. 그런 건 있을 수 있지. 한 번쯤 해봤던 거. 그래서 그 쌀자루를 항상 사람들이 그 거기 들어있는 강내 옥수수나 쌀을 다 하고 나서 그 포대를 그 자루를 굉장히 활용을 많이 해요. 다 들고 다니거든요. 그래서 막 깊기도 하고 근데 나는... 그 글씨 나오지 않게 하고 다니라고 해가지고 그 위에다 그냥 덧천 이렇게 대가지고 메고 다녔던 기억이 나요. 거기에 대한 의구심이 안 들었어요? 미국 왜 지우라 그러지? 왜 그, 이걸 저는 이제 옷 저는 옷을 이제 그렇게 하고 다녔대요. 아, 나 지금 생각하면 너무 부끄러운데 여기 앞에 영어 글씨 몇 자가 있었는데 그렇지. 흰 옷이었는데 그거를 빨간 천으로 이렇게 쑥 가려버렸어요. 이제 끼범했어요. 그래서 그거를 학교에서 그렇게 하라고 해서 그 이유가 뭐냐면 미국 글씨라고. 그러니까 미국은 어떤 나라예요? 북한에 있어서 그렇게 배우는 것도 철전지 원수. 원수죠 원수. 원수지가 왼수 왼수. 그냥 웬수, 웬수. 만나면 안 돼. 만나면 죽여야 되는. 코쟁이 이런 건 그냥 코 다 배워버려야 되는 그런 사람. 그렇게 배운다. 그 세뇌 교육 이미지화 그 저기 그림을 그리면 거기 다 잔인한 그림만 그려. 그러니까 미국이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6.25 전쟁 우리나라를 분단시켜놓은 그 장본인. 그러니까 신천이라는 데를 이제 미군이 들어와서 북한 쪽에 신천이라는 곳이 있어요. 근데 거기 들어와가지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살해했는데 그러니까 죽인 게. 치안대라고 해가지고 미군 밑에서 일하는 뭔가 그 약간 납잡이들인 거죠. 이제 그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그런 죽음을 많이 실행을 했는데 그걸 거의 약간 미군이 했다는 식으로 포장을 하고 그 죽이는 그림들을 다 오려서 학교에마다 다 붙여놨어요. 미군이 우리나라 사람을 죽였다. 네, 우리 그런 식으로 조선 사람 북한 그래서 그런 식으로 그림을 그러니까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지금도 저는 잠깐 모르겠는데 근데 지금 와서 얘기를 많이 들어보면 미군이 그렇게 한 것보다는 치안대라고 해가지고 미군 밑에서 일하는 그 우리나라 같은 동족의 사람들이 굉장히 그 미군한테 잘 보이려고 그런 일을 많이 빨갱이를 많이 잡아주겠대요. 시민시대 친일파 뭐 이런 느낌. 그렇죠. 네. 그래가지고 그림들이 참 잔인해요. 뭐 대못으로 이제 여자 사람 머리에 박고 나 애를 그거를 미군이 했다. 네, 그거 미군이 직접 그리 행동하는 그림을 그려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세뇌 교육 시키니까 미국 하면 그냥 죽여야 그림도 아니고 정말 사진이에요. 내가 봐. 다 사진으로 찍은 나는 그림을 흑백 사진을 찍은 걸 다 이렇게 포스터 해가지고 다 붙였어요. 뭐 조작하는 거야 사실. 지금에 와서는 완전 너무 쉬운 일이고. 그렇죠. 그렇죠. 북한도 포토샵 써요? 아유 포토샵 잘하죠. 예전에 김정은 담배 피우고 이런 거 다 지웠잖아요. 컨트롤 C 컨트롤 V 북한에서는 포토샵 얼마 주고 사가지고 어떻게 정품을 쓰나요? 그 최선극 형님이라고 해서 그 형님이 이제 포토샵 전문가잖아요. 그렇지. 북한에서부터 포토샵 했대요. 또 만화가고. 네. 그래서 여튼 아 그렇습니다. 아, 뭐 지금 현재 시간 15분 넘어가고 있는데 아 거짓말 맞아. 아까 유성이가 얘기했던 것처럼 어떤 부분에 대해서 어떤 한 사람의 특징적인 어떤 뭐 예를 들어 지금 정치적인 김정은이 하는 거짓말 뭐 이렇게 네. 잡아가지고 저희가 그런 거짓말로 해가지고 토크를 나눴으면 좀 더 심층 있게 나눌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네. 사실 이 북한 자체가 저도 이 주제를 봤을 때는 아 뭐 입만 열면 거짓말인데 네. 그러니까 정말 저도 되게 어이없었던 게 김정일이 그 백두산 밑에서 태어났다고 해서 정일봉 고향집이라고 있어요. 정일봉이라고 해서 만들어놨는데 사실 김정일은 러시아에서 태어났대요. 어디서 딴 데서. 예. 근데 이제 거기서 태어났다고 하고 집을 고향집을 여기다 만들어놓고 원래 백두산에 정일봉이라는 데가 없었어요. 그 산을 군인들이 만든 거예요. 갔다가. 아 산도 만들어요? 산들을 만들고 그러니까 인력으로 다 만듭니다. 돌로 해서 정일봉이라고 새겨 넣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 태어났다. 그래서 굉장히 멋있는 봉우리가 있는 데서 태어났다 해서 이걸 다 세팅 영화 세트 드라마 세트장인 거예요 이거를. 근데 좀 러시아였네. 이런 얘기 들으면은 그 트루먼 쇼라는 영화가 그렇죠. 그 제가 그 한 사람을 위해서 모든 상황들이 다 세팅이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주인공만
주인공만 이게 드라마란 걸 알고 보는 관객은 사실이라고 알고 보죠. 완전 반대인 거죠. 그러니까 그 주인공은 이게 현실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걸 보는 사람들이 저게 드라마라고 그러니까 이제 보는 거죠. 그 얘기가 한 번 넘어왔을 때 북한은 아 북한은 네, 어 그렇죠. 북한은, 북한은 반대인 거죠. 예. 네. 북한은 모든 사람들이 그게 사실이라고 인지하고 있는 그리고 거죠. 그리고 주인공만 아 이거 거짓말이야라는 걸 알고 있는 거죠. 그렇지. 네. 그렇습니다. 아뭐 거짓말에 대해서 이렇게 뭐 얘기를 많이 나눠 봤는데 아쉽기도 하고 그렇다고 또 지금 뭐 제가 딱 생각을 해봐도 아 이게 너무 많으니까 정리가 안 될 정도로 저는 또 화가 나네요. 저는 오늘따라 이제 필주 씨가 얘기하시는 게 뭔가 약간 울분을 토한다는 그런 느낌도 좀 되게 많았었고 그런 거예요. 예. 어 정말 이제 억울한 부분도 많았어요. 엉거르고 있어서 지금 눈물도 나요. 맞아요. 김정은이 만들어놓은 김정일, 김정이 아까 그 삼부자가 만들어놓은 세상에서 그게 맞다고 살고 있다가 다행히도 저는 지금 대한민국에 와 있지만 지금 이 순간 그래요, 북한에 맞아요. 있을 내 또래 친구들과 또 고생하고 있는 예, 그 사람들 생각하면 너무 열불 나죠. 그러니까 저희는 정말 감사함에 사는 거죠. 왜냐하면 그 세트장에서 이제 그걸 저희가 저희 힘으로 부수고 나왔잖아요. 그렇지. 근데 아직까지 거기서 갇혀서 있고. 그게 맞지. 심지어 그게 사실이라고 또 생각하고 계실 거 아니에요. 그 이제 그 짐 캐리라는 그 트루먼 쇼처럼 주인공처럼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생활하는 사람들 그리고 우린 그걸 거짓말이고 영국처럼 지켜보는 모든 세계의 눈이 그걸 보고 그렇지. 세계의 눈이 그걸 보고 있는데. 그러니까 정말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은 가엽고 뭔가 그런 존재. 안타깝죠. 누구의 그냥 뭔가 장기 쪽 같은 사람이 아니라 뭔가 맞아요. 물건처럼 지금 행해지는 거잖아요. 빨리 이제 이런 것들이 좀 정리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야지 뭐 사실 뭐 사람 아까도 말했지만 이 인생이 뭐 100년 만년 뭐 무병장수한다고 해서 뭐 오래 네. 막 천년씩 사는 거 아닌데 그러면 신선이죠. 그게 말이에요 진짜. 안타깝습니다. 하여튼 거짓말 했는데 좀 흥분을 많이 했네요. 네, 네. 저도 많이 오늘 좀 20회차 뭐 북한 거짓말이라고 했는데 뭐 그냥 거짓말에 관련해서 뭐 이런저런 얘기를 좀 나눠봤습니다. 난장 토크였던 것 같긴 한데 네. 뭐 하여튼 시청자 여러분들도 보시면서 뭐 이런저런 또 댓글들 궁금한 것도 올려주시면 우리가 초반에 오프닝 때 얘기 말씀드렸지만 저 21회차 때 댓글로 한번 저희 방송을 꾸며보려고 합니다. 응답하라 응아들. 네. 저도 지금 계속 모니터하고 있는데 뭐 혹시나 빠진 것들 있을 수도 있긴 하겠지만 저도 면밀히 다음 주까지 또 검토를 할 예정이기 때문에 20회차까지 한번 모아보려고 합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많이 많이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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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이제 모르는 엉아들 20회차 이렇게 마무리 짓고 저희 다음 주 21회차로 응답하는 엉아들로 찾아뵙겠습니다. 12016입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럼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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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나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배나TV는 정부기관 및 관련 단체의 후원을 받지 않습니다. 이유는 후원금을 받으면 후원기관이 출연 요청, 주제 선정 등 여러 종류의 청탁을 하기 때문입니다. 누군가가 배나TV의 제작에 관여한다면 이는 배우고 나누자는 저희의 취지를 침해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배나TV는 정부기관 및 관련 단체의 후원을 받지 않습니다. 몇몇 시청자분들이 가끔 후원을 해주십니다만 그때마다 감사하면서도 죄송스럽습니다. 배나TV의 재정상태를 개선하기 위해 시청자 여러분께 부탁말씀 올립니다. 시청자 한 분이 한 달에 1,000원씩 후원해주시는 111 캠페인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배나TV가 앞으로도 꾸준히 알찬 프로그램 만들 수 있도록 111 캠페인 많이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